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 피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저희는 기록적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 분할 구도의 승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전통적인 우리의 지지층의 2030 세대가 결합해서 세대 구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감탄하고 또 앞으로 두렵습니다. 사실 다시 이기려면, 이렇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칙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 상식적이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총선 전에 저희 당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비상식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등을 겪으면서 당은 정말로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음모론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크게 보면 우리 동지들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음모론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나누어주는 것에 정말 인색했습니다. 당직이든 공천이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공천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헛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만들었던 유세차의 작은 공간을 젊은 세대에게 내어주는 그 발상 하나로 2030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후보가 아무리 차 위에 올라가서 본인들의 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5만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 하나 했더니만은 젊은 청년들의 우리를 지지하는 연설은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늘어갔고 나중에는 10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준 선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혁신 공약들을 내겠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공허한 공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때문에 구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2년, 3년 수험 생활을 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를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직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일 때 젊은 세대는 저희를 신뢰할 것입니다. 대선 흥행이요? 누굴 영입한다? 대통합을 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가서
형식과 그리고 경선 자체도 젊은 세대에 맞춰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던 2대2 팀토론 배틀, 논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신선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을 공개 경쟁 선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번 선거 그런 선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상식을 회복하자, 위급하지 말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 하고.